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나형 문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습니다. 아, 그러나 대강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는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잘하는 학생들은 뭐 이 해설가에 공부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아이, 더 열심히 해야 될 학생들이 이 해설 강의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1번부터 자세히 모두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노구에 대한 성질도 노구에 대한 기본 계산을 물었습니다. 밑이 같은 노구의 덧셈이죠. 얼른 노구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노구 6을 밑으로 하는 2 플러스 노구 6을 밑으로 하는 3이라고 하면은 로그 6을 밑으로 하는 2 곱하기 3, 즉 로그 6을 밑으로 하는 6이 되어서 이것은 1입니다. 쉬운 문제이지만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죠. 자, 뭘 물어봤니? 예, 로그에 대한 기본 계산, 로그의 덧셈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의 제7항을 구하세요. 뭐예요? 아주 쉽죠. 예, 2점짜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제해야 제대로 된 거예요. 예, 이것은 등차수열의 그 뜻과 등차수열의 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죠.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 7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해주면 되죠. 6 곱하기 3이라고 했어요. 예, 25라고 해서 간단히 바로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도 풀 수 있죠. 두 집합 A, B가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을 직접 구해보면 됩니다. A, B 모두 다 속하는 것은 3하고 4 원소 2개입니다. 따라서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이다. 예. 아주 쉬운 기초 문제이지만은요. 이렇게 성의 있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도 4번 보겠습니다. 대형 그림으로 주어져 있고 이때 F라는 함수를 두 번 합성하였을 때 3이 어디로 갔는가 물었습니다. 3이 F에 의해서 어디로 갔는가를 구하고 다시 이놈이 F에서 어디로 갔는가 나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자, 그림에 의해서 봤더니 3이 1로 갔고요. 1은 다시 F에서 5로 갔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F, F 두 번 합성하여 3이라고 하는 것은 5로 갔습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이렇게 화살표 대응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이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면요. 바로 부분합의 극한인데 등비급수에 대해서는 그 합의 공식에 의하면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1-r분의 a1 계산하면 되고 6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냈죠. 아주 쉽죠. 새로운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요.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로 한 100문항을 주고 한 문항 푸는데 한 1분 정도 시간만 주고 하면요. 그러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역함수의 대응을 반대로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때 2, g5의 값이 4이다. 그러면 f2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2, g5의 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g5라고 하는 것은 2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대응하면 5 equal f2이기 때문에 f2는 5입니다. 뭘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 수학적인 문장의 뜻을 아는가, 역함수가 뭔지 아는가, 그리고 G5라고 하는 거, F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을 아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